자, 이제 이어드릴 경기는 남자 대학부 200m 결승 경기가 되겠습니다. 한번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산대학교 박시영 선수도 한때 국가대표로 활동을 했죠. 예. 자, 1레인 선수 소개가 있습니다. 충남대학교의 김남혁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2레인 선수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체육대학교의 최선재 선수. 역시 3레인 한국체육대학교의 이준혁 선수. 네. 대학부 1위죠. 네. 눈여겨볼 선수입니다. 4레인 한국체육대학교의 서재영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5레인에는 한국체육대학교의 1학년 이재성 선수입니다. 네, 아주 신체적인 접근이 네. 뛰어나고요. 한국 단거리의 대들프로 이렇게 꿇꿇는 선수입니다. 네, 기대줍니다. 6레인 부산대학교의 박시영 선수입니다. 박시영 선수도 100m를 10초 5에 뛰는 네. 아주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있죠. 7레인 한국체육대학교의 이용문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8레인 고려대학교의 김은교 선수입니다. 자, 이렇게 총 8명의 선수가 200m 출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자 대학교부 200m 결승전. 이 부 가장 최고 기록을 보유하고 선수는 성균관 대학교의 재학 시절에 고승환 선수가 작년에 세운 20초 68의 기록이 가장 좋은 부별 기록이었습니다. 네. 과연 이 기록이 오늘 또 깨질지도 지켜보겠습니다. 자, 긴장되는 상황. 또 출발에서는 실수, 플라잉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200m 남자 대학부 결승전 출발했습니다. 자, 이제는 7명의 선수로 자 이준혁이 3레인 이준혁이 좀 앞서 나오고 네. 아 이재성 좋아요. 이재성 6명의 선수 경합하고 있습니다. 직선 자 이재성이 있습니다. 자 박시영 자, 이재성이다 여기서 아, 들어옵니다. 아 박시영 아, 부산대학교 박시영 선수 박시영 선수 자 부산대학교 박시영 그리고 한국체육대학교 이준혁 자 이렇게 해서 부산대학교의 박시영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갑니다. 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네. 박시영 선수네요. 금메달 박시영 선수 그리고 은메달은 이준혁 선수죠. 네. 자 그리고 동메달은 역시 한국체육대학교의 자 지금 자, 이재성 선수가 선수죠. 동메달을 차지합니다. 네. 자 박시영 선수하고 이준혁 선수하고 그동안 라이벌 관계로 네. 이렇게 경기를 많이 했는데 주로 이준혁 선수가 승리를 해왔었죠. 네. 근데 오늘 경기는 박시영 선수가 이준혁 선수한테 서륙을 하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직선주로에서도 박시영 선수 멋진 질주로 자 금빛 질주를 보여줬습니다. 금메달. 자 부산대학교 박시영 선수가 남자 200m 대학부 결승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